전혀 다른 그 사건이었다는 사실인데 금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금 얘기를 하죠 오늘은. 그렇습니다. 예. 요즘 뭐 금값이 그야말로 금값이다. 그렇습니다. 예, 이렇게 얘기를 네. 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이제 뭐 배춧값이 금값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. 금값이 더 올라가지고 배춧값이 금값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또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으로 금시세가 연일 상승세입니다. 예. 28일에 나온 시세를 보면 전일 대비 1% 이상 1.37%가 올라가지고 그램당 약 71달러 96센트 금시세가 연일을 마쳤다고 합니다. 치고 4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. 그래서 6개월 만에 최고에 이렇게 도달한 이런 느낌입니다. 이 정도면 상당히 올라올 것 같은데 사람들 중에는 금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이제 매체들을 보면 금 가격이 더 오를 쪽으로 전망하는 쪽에서는 금 가격 상승 랠리가 계속 지속될 거다. 아,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서 한 30%까지 더 오를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예. 요즘 뭐 금시세가 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도 금 재테크 사람이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 50명 중에 한 명은 금 거래를 하고 있나? 이런 상상을 할 정도니까 예. 금 거래 인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갑자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나는 안 하고 있는 건가 못 하고 있는 건가 네. 그런 생각도 들고 네. 해야 되나? 저는 뭐 못 하고 있습니다. 돈이 없었어요. 그렇죠. 네. 네. 다 그렇습니다. 네. 이 금값이 왜 이렇게 계속 고공행진을 합니까?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여파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물가가 오른다라는 건 이제 뭐 예전에는 만 원으로 떡을 한 자루가 살 수 있었는데 떡값이 계속 올라가고 그때 만 원 정도 떡을 단자루밖에 못 산다. 예. 뭐 이런 게 이제 물가가 오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? 예. 이걸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 돈 자체가 점점 없어져가지고 그만큼 손해다. 차라리 현금 대신에 다른 물건을 들고 있는 게 물가가 계속 해볼 수 있겠죠. 예. 그러면 무슨 물건을 들고 있어야 되느냐? 일단 뭐 떡이나 뭐 쌀 이런 거를 들고 있기에는 좀 곤란하죠. 그렇죠. 이런 거 뭐 보관하기도 안 좋고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뭐 그럴 것이니까요. 그러니까 좀 부피를 안 차지하는 뭐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들고 있어야 되는.